오늘은 그 국회 도서관법 발의하시던 그 88년도 그때부터 여쭙겠는데요. 근데 그때 그 사무총장하고 장관직하고 의원직하고를 어떻게 다 갖고 계셨던 건가요? 예, 저 원래 장무장관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.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니까. 왜냐, 여야 교량력, 정부하고 그렇죠. 여야 교량력을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예, 다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, 사무총장은 아닙니다. 아, 예, 그거는 그만두시고 저 장관으로. 장관만 겸직을 하고 네. 있었는데, 에 그게 장관 때인가? 내가 지금 그걸 체크를 못했는데. 네. 그게 88년도 몇 월이죠? 아이고, 발의한 게? 월을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. 88년도. 올이라면 장관 때인데, 네. 아니, 그전부터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유로 저 이거를 발전시키고 싶었어요. 왜 그러냐면, 도서관이 우리 그 당시에는 본관 밑에 있었어요. 지하에. 이 네네. 도서관이 없었을 때니까 도서관을 사, 지으려고 하는 그 시기인데, 왜 그러냐면, 미국에는 저 국회 도서관이 국립 도서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국회 도서관이 모든 도서관의 중심입니다. 에? 그러니까 거기 그저 뭐냐 그 국회 도서관은 어마어마하게 커요.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우리 국회 도서관은 사실은 뭐 입법 조사 기능도 다 따로 가 있고, 뭐 따로, 그러면 안 돼. 도서관에 다 있어야 돼. 도서관에, 거기도 저, 한국 담당관이 있고, 그럴 정도로 많아요. 그 한국 담당관은 아주 나하고 친했던 사람인데. 그런데, 이렇게 해서, 저, 도서관이 일종의 입법의 뒷받침을 해주는 아주 중심체이기 때문에, 도서관이 굉장히 강했는데, 제가, 미국 처음, 그 국회 방문했을 때 양기백 선생이라는 분이 거기 저 코리아 데스크를 했는데, 이분이 꼭 나에게, 그 당시에 내가 원내총무 때인데, 저를 보고 국회 도서관을 제대로 좀 만드시라고, 제대로 만들면은 모든 입법 기능이 다 거기서부터 살아난다고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, 아, 참, 이게 일리 있는 분이다 그러는데,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우리가 북한하고 말하자면 6.25 때 북한을 점령을 하면서 올라갈 때, 그때 그냥 매식 맞으면 괘짝으로 문서를 가져왔다 이거죠. 그 문서를 가져왔는데 지금 뜯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.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우선순위에 가 있질 않으니까 그걸 뜯지를 못했는데, 당신이 국회 도서관을 갖다 발전시키면 사람을 보내주면은 공동으로 그 괘짝을 뜯어가지고 문서를 서로 이렇게 처리를 하자. 이렇게 얘기를 해서, 아, 내가 가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래서 왔는데, 그 양기백 선생이라는 분은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분의 말하자면 신세를 안진 분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부 이렇게 자료를 모아주고 해서 그때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.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박종수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, 박종수 의원이 아주 그 양기백 선생한테 그냥 쩔쩔매더라고. 왜냐, 이저 자기 박사 논문 쓰는데 양기백 선생이 거의 다이 자료를 다 제공해줘서 이렇게 없었다 이거지.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,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, 아, 국회 도서관을 아주 있긴 있었어요. 그런데 좀더 중심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고, 그 의욕이 지금 아마 도서관에 지금 그 의욕대로 취지가 살지 못했다고 지금 봐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저 말하자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면은 지금 하고 싶은 것은, 지금 국회 입법조사 뭐 하는 따로가 있어요. 그것도 거의 도서관에 들어가고, 또 하나는 저 뭐예요? 그 의원 자료 그게 뭐예요? 그 뭐라고 그러죠? 의원 그 열람실이요? 여 아니 아니 그 말고 의원들의 왜그저 기념품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하는 그것이 있냐? 헌정기념관. 헌정 기념관, 이것도 사실은 다 사실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이
그걸 몽땅 관리를 해야 이게, 그러니까 사무국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양립에 이게 지금 뭐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거는. 그리고 도서관을 또 우습게 된 것이 뭐냐면 사무 의장이 A당 출신이면 사무총장은 A당이고 도서관은 반드시 또 B당으로 간단 말이죠. 이런 이거 도서관은 B당 A당이 없이 사실은 그 자료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고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그래도 그 전문가는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독립적인 기능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우리 내 국회 살림의 이게 문제점인데 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. 네. 얼마 전에 한번 그 전문가로 이제 도서관장을 영입하는 걸로 가는 듯했는데 다시 환원된 것 같아요. 예, 다시 됐어요. 예. 다시 도로나비 타버렸어요. 예. 아, 그래서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이런 구도로. 네, 두 개를 딱 기능고 사무처라는 것은 그냥 뭐 국회 관리, 국회에 대한 모든 뒷받침, 예, 이런 거 무슨 뇌를 쓰는 뒷받침이 아니라 하드웨어. 예, 그러니까 청사 관리하고 무슨 저 경비하고 아 뭐 이런 거 하는 것이고 네. 모든 뇌를 쓰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부 도서관에서 이쪽에 가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둘이 다 양립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은 도서관은 내가 생각하는데 조금 저 전문가에게 맡겨주는 것이 좋겠다. 그러면 당초에도 그런 구상이셨군요. 네, 그런 구상이 있었어요. 아. 예. 언제 기회가 되면 지금이라도 또 그런 말씀 많이 주시면 예, 여러모로 예. 도움이 될 것 저는 같습니다. 문희상 의장이 있었을 때 예. 나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소에 그분에게 그랬어요. 이렇게 양립하는 주체제를 만들고 자꾸 이 저 사무처에서 그걸 안 놀라고 그래요. 왜냐? 이 이제 전시기능 이거를 갖다가 안 놀라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그 안 놀라고 그러는데 그 자꾸 저 기능화해 분류해야지 이게 무슨 저 고난이 사무처에 있다 또 직원들도 아 뭐 이래야 승진이 빠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갈라고 그러고 뭐 서로 이런 사적인 이거 이익에 전부 매달려 있는데 그러지 말고 딱 기능화로 딱 분류해야 돼요. 잘 알겠습니다. 예. 그게 이제 88년도의 일이고요. 예, 예.